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현대사회에 환경과 사회 그리고 투명한 경영을 중요시하는 ESG 경영이 중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지만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기업들이 많아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많은 기업 대표님들께서도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으실 텐데 오늘 극찬기업에서 그 고민의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솔루션을 찾기 위해 방문한 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니 열심히 회의 중이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특별한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찾았는데요. 네,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출시하는 솔루션은 바로 이거입니다. 많은 단어 중 한눈에 들어오는 ESG. 이것만 봐서는 어떤 솔루션인지 잘 모르겠는데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저희 회사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기업들이 빠르고 손쉽게 활용하실 수 있는 ESG 특화 디지털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ESG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는데요. 과거의 기업들이 성과를 중심으로 운영했다면 이제는 사회, 환경, 그리고 지배구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나저나 대표님, 이 사업은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저희 회사는 국내 대표 그룹 종합상사의 사내벤처로 그 시작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레터는 저희 그룹과 저희 국내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글로벌 고객사로부터 받은 레터입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ESG로 이제 평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 중소중견기업들은 이를 내재화하고 직접적으로 관리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는 기업 생존에 직결되는 요소로서 저희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저희 솔루션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극찬기업의 솔루션은 더욱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기업의 ESG 현황을 정확한 수치로 확인할 수 있고 진단한 내용을 꼼꼼하게 기록해주니 우리 기업에 대한 이해가 더욱 빨라질 수 있겠네요. 게다가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피드백까지 한눈에 볼 수 있으니 훨씬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겠죠? 경영인이라면 누구나 탐낼 만한 솔루션.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걸까요? 사실 ESG라는 특수성 때문에 계속 이 데이터도 많고 또 다뤄야 될 것도 많고 또 이게 또 변화하는 속도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은 결국 데이터를 어떻게 누가 어떻게 빨리 다루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데이터팀은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유수의 많은 기관 및 단체들 여러 소스에서 자동화한 크롤링 기법을 통해 가지고 다 정보들을 수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집한 데이터는 그 활용도에 따라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요. 기업의 솔루션은 인공지능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ESG 분야별 카테고리를 분류하여 정리해주고 데이터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데요. 이사님, 이렇게 많은 데이터는 어디에 사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후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서 유사군집 유형에 따른 ESG 경영 전략 및 공식 기준 추천 등의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많은 데이터가 쌓일수록 활용도가 더욱 많아지겠어요. 지금도 극찬기업의 솔루션을 통해 ESG 경영에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기업이 있다는데 어떤 곳인지 만나볼까요? 저희 회사는 매출의 9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해외 바이어와 계약을 맺을 때 ESG 경영과 관련된 평가가 꼭 반영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ESG 경영을 도입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가이드 제공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툴을 같이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과 관리를 하기가 굉장히 용이했습니다. 시스템을 처음에 접하고 나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알아서 관리해야 됐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스템에서 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들이 가장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보다 많은 기업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극찬기업. 다양한 해외 매체를 통해 그 가능성을 세계적으로 입증했다는데, 대표님, 앞으로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있으신가요? 많은 현업의 경험을 기반으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워하고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실제적인 대응에 필요한 솔루션들을 앞으로도 지속 개발해 나갈 생각입니다. 현재는 저희 버전 1, 진단, 중요성 이술 식별, 그리고 리포팅에 이르는 가장 급하고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온실가스 측정 및 관리 등과 같은 ESG 분야 안에서 기업들이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서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ESG 특화 디지털 솔루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하여 기업에 대한 정확한 ESG 진단부터 쉽고 빠른 ESG 관리와 개선까지 가능한 솔루션이라고 하니 경영인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쉽고 빠른 솔루션을 제공하여 기업들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는 오늘의 극찬 기업을 응원합니다.